이제 국회로 가서 정부와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따지면서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택시 부분이 획기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택시가 시민을 위해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교통수단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간 LPG 값은 50%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50%가 올랐는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써서 재벌의 이익만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택시 노동자 여러분과 종사자는 반드시 이 정부를 규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국회 개헌하면은 제가 작년에 냈던 법이 자동 폐기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해서 우리 민주당의 127명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800원대에서 지금 엄청 급격히 1200원대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오른 만큼의 보조금만 해주고 시계만 해주면은 뭐 택시요금이야 뭐 당장 안 올린다랬고 어? 아 올려주면 야 좋죠. 그렇지만은 제 경기 사정에 볼 때는 지금 이 택시요금 가지고도 손님만 있으면 수입은 돼. 지금 현재 2400원에 100원씩 올라가는 것도 손님만 있으면 수입이 되는데 손님이 없어요. 수입이 안 되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택시 대중 교통인적 법 개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공률 쟁취를 위해 총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